그러면 누굴 죽이면 될까? 레스터 잠깐. 어디 보자. 저기서. 아~ 이게 타겟팅 아~ 잘해야 되는데. 갑자기 지니어스가 됐어. 일단 알벨도 죽여봐. 알벨도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. 알벨도 아무것도 아니다.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가자. 89.8%의 확률 알벨도 아무것도 아니야. 아니면 거의 정찰하는 것 같아. 일부러 싸우는 척하다가 뛰어오는 사람이 조커잖아요. 아 살짝 아, 그런 일부 간만 보자. 네 간만 보자. 그거 오케이. 괜찮다. 오케이 간만만 네. 봐보자 그러면. 그냥 우리도 그냥 그러니까 에임 제대로 막 쏠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좀 약간 하늘에다 쏴. 눈치 보면서 과연 누가 먼저 쏘고 아니, 누가 살이고 누가 나대는지 이제 맞나? 여기 네. 포메이션이 지금 어떻게 되지? 뒤에 한 명이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데 타로인데 아 저거는 근데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아. 차 내리자. 아 저기 거기다 차 내리자. 저기 그거예요. 그 편의점. 아 설마 디펜스 하려 그러나? 네. 아니. 근데 쪼가 뭔데요? 생각보다 뭐네. 근데 쟤네가 움직일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방인 것 같은데. 멀리서 총 쏘면서 간을 본 게 낫지 않나? 저쪽 한 명이랑 얘기를 하면 뭔가 느낌 그래도 어느 정도. 그러면은 외교관 한 명 불러보자. 그쪽에서도 우리랑 얘기. 하고 필요하게 하고 느낄거나 한 명 데려가라 그래. 한 명 통화하고 와. 일단 조금씩 접근하면서 가자. 접근하면서 외교관 기다리자. 쟤네 채팅 안 보나? 외교관 정하고 있나 본데? 아... 저희 누가 가요? 너가 가. 형이 가. 박렘이 제일 교란 잘할 것 같아. 너가 아가리 털어갖고 정신 사납게 알겠지? 오케이. 내가 외교라니. 오세요. 아이고 외교관님 오셨습니까? 예 안녕하십니까. 그 일단 저는 뭐 이따 얘기하고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. 우리 옆집 우기 씨 질문 시작하세요. 아뭐 저는 뭐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갈지. 예. 방송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. 아 여쭤보세요. 알아보세요. 네, 뭐 사무장님 뭐 지금 뭐 녹화 방송하고 계시나? 내가 그 사무장 이거 지 녹화해가지고 지 유튜브 올리려고 내가 봤을 때 지 왕 아니면 조커예요. 아 예 그렇죠. 아 그러면 뭐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시나? 아예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. 아니 뭐 그러려고 이제 좀 제가 또 온 거 아닙니까? 아 그래요? 아 그냥 그래요. 아 예. 아 그러면 이제 얘기 재밌게 돌아가지. 아예 그러면 얘기 재밌게 돌아가거든요 이거. 아예 사람이란 게 쉽게 안 바뀌어요. 아예 예예 뭐 왕이에요 조커예요 그쪽. 이렇게 한번 질문 간단하게 던져봅니다. 편하게. 아 제가 굳이 이렇게 대답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. 아 뭐 그렇죠. 아 그냥 한번 본인 그냥 찔리라고 그냥 해본 소리예요. 아 예 예. 네 뭐. 그러니까 사무장님 이거 유튜브 영상 올라갑니까? 아 예 올라. 아 예 알겠습니다. 좋은 답변 예. 감사합니다. 네 가야 될 것 같다는 거는 일단 왕이 낳고 둘 중에 하나인데 본 분량을 얼마나 뽑냐 안냐에 따라서 이제 봐야 될 것 같다. 아 예. 요런 뉘앙스로 들리네요. 아 예 알겠습니다. 네 좋은 인터 감사합니다. 아 예, 고맙습니다. 뭐, 유튜브 끄신 건가요? 네, 아 근데 네, 방금 그걸로 답이 됐네요. 아 예. 더 물어볼 거 있습니까 우리 팀? 아 이제 뭐 그저 분들은 뭐 아니요 저희는 외교관 보낼 거예요. 님은 우리한테 질문할 권리가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네. 뭐 다른 거 없나요? 김 박사는 뭐 왕인가요? 그러네. 박사 형이 김 박사님이 왕인 네. 것 같아요? 아 뭐 아까는 김 박사님이 왕이라 해가지고 아 시청자분들이? 아니 여기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팀에 누구 아까 전판에 누구 팀에 누구였죠 우리 정보원 한 명 있어갖고 같은 팀이 누군지도 몰랐네. 아 잠깐만 전판에 박사형이 왕이었다고요? 아 뭐 레아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제 생각에는 레아리가 귀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레아라 뒤지고 싶냐 지금? 레아라 전판에 저거 선동이에요 선동. 전판에 리얼로다가 이거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타로가 왕이었거든요.
그거 거짓말 1도 안 보탰다고요? 그거 보낸 유튜브 예. 계정 걸 수 있습니까? 걸 수 있습니다. 제 유튜브 배그 계정 다 걸 수 있습니다. 이건 그러면 아, 레아라 너 먹을래? 그렇다면 어 레아라 너 먹을래? 사실 레아리가 당황스러운데 이거 지금 레아리가 뭐 박서영이 왕이었다고 박서영 데리고 와서 물어보세요. 박서영이 왕이었나? 네 입대 걸 수 있냐? 입대 걸 수 있습니다. 말도 레아리가 공익 취소하고 공익 취소하고 입대 현역 입대 가능합니다. 이거 지금 말 잘해야 돼. 이거 때문에. 이거 말 잘해야 돼. 말 잘해야 돼. 이거 말 잘해야 돼. 이거는 리얼입니다. 박사형이 왕이었다고요?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 역배 존나 벌 수 있습니다. 이거. 저러니까 나도 긴가민가 하네. 뭐야 레아라? 저 녹화본 있고요. 녹화본 틀어드릴까요? 이거 틀어드릴 수도 있어요. 아 레아리 개찐반데 이거 이러면? 아 됐어 됐어 됐어. 아 그건 상관없어요. 뭐 지금 파는 아니니까. 아 예 알겠습니다. 뭐 그건 됐고. 아 맞았어. 총 쏴요 총 쏴요 지금. 아 그건 됐고 지금 전투 중인 것 같은데 아무튼 수고하십시오. 아 예 들어가시죠. 야 레아라. 네네. 아이 하이. 뭐가 맞는 거야? 뭐야 너? 너 방금 너 갔다 온 거야 외교관? 누가 보냈어? 네. 뭐 어떤 거 같아? 갔다 온 소감이 어때? 네 보니까 일단 레아리가 왕이래요. 레아리 우리 팀이야. 그러니까 레아리가 왕이래요. 아 우리 보고 레아리가 저희 쪽 왕이에요. 아 쟤네가 그랬어? 우리한테? 근데 보니까 계속 벨도 형이 막 텐션이 올라가거든요? 아까 벨도 원래 텐션 올라갔어. 원래 그래 원래 걔는. 어 뭐야 한 대 맞았다. 내가 봤을 때는 벨도도 절대 아무것도 아니야. 절대 아무것도 아니야. 그러면 벨도부터 죽여봐 그러면. 오케이? 오케이? 벨도 형이 좋을 것 같은데? 아 근데 일부러 아, 저렇게 나대는 거야. 쟤는 아 그래, 모르겠다 그래. 근데 또 아 너무 모르겠어. 보통 영악한 새끼가 아니라가지고 아 뭐야 그러면 지금 뭐가 제대로 추리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면. 아 근데 쟤 벨도 형이 우리만 헷갈려 지금. 두 번 꼬지 말고 한 번만 꼬아봐요. 야야 일단 내 쪽으로 와봐. 지금 와봐. 전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. 전투를 한번 하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. 여기서 한 명 지워야 돼. 그러니까 그 후보를 한 명 지우고 판단을 해야 뭐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한 결정하자 남자답게. 이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조커 죽이면 그냥 게임 끝인 거고 만약에 운수 좋게 왕 죽이면 그냥 뭐 그것도 개이득인 거고.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지우면은 그럼 더 유리한 거고. 오케이? 하나 지워 오케이. 그냥 우리가 먼저 지우는 게 그러니까 먼저 지우는 팀이 유리한 거야 지금은. 어찌 보면 뭐 아니면 도야. 이거 남자의 싸움이다. 저기 있거든? 나 내가 그 크게 앞장서면 안 돼. 뭔 말인지 알지? 오케이 오케이 야 하나만 지워. 하나만 지우는 거야. 하나만 아, 정해 누구 지울 거야. 자 정해. 벨도 형 말고 그 옆에 있는 그 빨갱이 왈더큰 지워. 왈더큰 지워봐 그러면. 야 사우나 때리지 마. 아 때리고 싶다. 야 이거 씨 때릴 수가. 아니 저렇게 나대냐 쟤는? 야야 상호장 나대는 거 좀 이상한데? 그니까 나댄다. 아 이거 거의 명확한 거 아니냐? 명확한 거 같은데 이거? 나 죽을라 그럼. 방금 벽호잖아. 너 죽으면 개이득이지? 잠깐만. 뭐? 도망쳐. 야 일단 우리 도망치자. 도망치는 척하자. 야 방냄 지금 애들이 지금 앞에 보고도 안 죽이는 거 같으니까. 안 죽이네. 누구 죽일까? 그러면 왈더쿤 지워봐. 너가 왈더쿤 지워야 돼. 야 이거 괜찮다. 야 조커는 어차피 안 죽이니까 애들이 방냄을 조커로 생각하니까 조커가 다 죽이는 거야. 지우는 거야. 야 그 박냄이 이래저 하면 되겠네. 오케이 됐다. 우리 그럼 째껴. 오케이. 오케이. 그리고 여기서 오케이, 중요한 오케이. 건 우리가 네 명 같이 째끼면은 이 넷 중에 한 명이 왕이 그런 생각 못 하잖아. 왜냐면 한 명만 도망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아 그렇지. 그렇지. 박냄 하나만 움직이는 거야. 왈드 형 죽여야겠다. 왈드 형 죽일게요. 오케이. 죽여봐. 아 이겼다. 이겼다. 게임 끝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 이걸 박사형이. 아 이걸. 야 이걸 동작이. 기회입니다 기회. 와 이거 전략의 승리 아니냐? 전략의 승리? 전략의 승리지. 아... 역시 우리 팀. 아 전략의 승리지. 아. 아. 이
입금 완료. 입금 완료. 아, 개웃기네. 아, 이거 재밌네. 리켄 가요, 리켄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. 게임 너무 빨리 끝나, 무슨. 아, 나 진짜 방에 개나 되더라고. 아, 전화서. 그쪽에서. 아니. 그쪽 예상한 팀 좀 알려주세요. 저희는 미쿠기가 아. 왕이고. 박래미가 조커다. 근데 박상영이 죽였네. 근데 왜 죽였어? 왜 죽였어? 그럼 왜 죽였어? 이 형 총 5발 나가지고 죽였어. 리얼 사투리 있네? 아 진짜 5발, 방금 5발 났어 진짜 진심. 내 입이 그걸 몰랐어. 누가 박래미가 왕이 누구야? 거기 왕이 누구야? 그쪽 예상한 거는요? 우리? 우리는 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막 어떻게 딱 정하지 않았어. 내가 봤을 때 삼모장 김박사는 둘. 저가 뭔줄 알았습니까 그럼? 조커겠지 뭐. 너는 왕 아니나 조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아 저는 왕이었고요. 박사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근데 삼모장이 그렇게 나댄 거야? 내가 일부러 그렇게 나댔어. 역심리로. 근데 안 쏘던데? 오 심리전. 그래. 난 너가 조커인 줄 알았지. 아 그거 심리전 좋았네. 좋았다. 이거 역심리 조졌잖아. 아 역심리 조졌는데 중요한 게 아니 내가 그때 박냄이 다 맞췄어. 아니 근데 박냄 새끼가 존나 나대잖아. 저거 멋있게 나댔어. 심각하게 나댔대. 아니 제가 전부 다 딸피로 만들었거든요. 그니까! 근데 존나 나아냈어. 이 새끼 뭐지? 진짜. 아니, 박냄한테 좀만 더 받았으면 진짜 죽었는데. 근데 이 새끼 뭐하는 새끼지? 타로, 만약에 타로가 저기 안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. 타로가 조커였구나, 타로. 타로가 조커였거든. 저는 왕인 척 했거든요. 개웃기네. 이거 심리 조졌는데. 이거 심리도 재밌었는데. 박님 이 새끼 장난 아니었어. 우리 박님. 박사형이. 야 리케메 야 리케마자 한번. 우리 박님이 박님한테 다 말렸어 이거. 그러니까 다 말렸어. 박님 리케한테 다 말렸어. 같이 가세요 님. 야 리케메. 아 개웃기네. 너무 웃긴다. 아니 박님 이레이저 전략이 이게 그냥 먹혔네 그냥. 한 명씩 박님이 지우자는 전략이었는데. 역시 두 번 오지 말고 한 번만 꺼내야 돼요. 개웃기네 진짜. 재밌었다. 아니 왕이 그렇게 나대가지고 야. 딱 봐도 조커인 줄 알았겠지 라고 생각했지 나는.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또 그랬네. 존나 꼈는데. 맞네. 그냥 이거를 그냥 박상영이 꼰 거를 그냥 다 풀어버리네 그냥. 그리고 지금 바로 또 리게임 시작하면은 이거 방금 시도했던 그 역심리하고 전략 같은 게 한 번 더 우리한테 약간 고정관념 박히니까 나중에 한 번 더 하자. 오케이. 꿀잼이다 이거. 수고하셨습니다. 되게 빨리 끝났네. 나 이거 한 50분 예상했는데. 20분. 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번에 해결해버려. 나 지금 오케이. 박명수 조커처럼 됐어 지금. 나 큰일 났어 이거. 유튜브 댓글 나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거. 아니야. 아니 네가 죽여줘서 좋았어. 아마 양면으로 좆되지 않을까 저 형은. 고맙습니다. 참가 방패 싸움이 되겠다 저기. 속였다는 카타르시스가 쩔었어. 아주 빨랐어. 박님 개나 되더라고. 저 형 힐 카운트 뜰 때 전율이 그냥 와. 내 에임이 이렇게 좋은지도 몰랐어. 오케이. 아니 배경대 뭐라지. 레아라 게리모드 하자. 박사님 고마워요. 형 덕분에 게리모드 할 수 있어요. 구독 눌러. 누르라고. 빨리 눌러!